춤추는 거 좋아해서 엄마한테 아 제가 춤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댄스 학원 가서 배운 거였어요. 노래는 안 배웠는데 근데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았어요. 댄스 학원에서도 공유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저는 뭔가 무대에서 되게 즐거워서 그런 거를 너무 좋아서 가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언니가 대만까지 가서 저를 캐스팅했어요. 저 춤추는 거랑 노래하는 거 취미인 거 다 알고 계셔서 한국까지 와서 배울 수 있어서 부모님도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셨어요. 아예 안 몰라서 연습생들이 재밌게 얘기하고 있을 때는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있는 말 하고 싶을 때는 너무 말을 못하니까 좀 많이 답답했어요. 연습하면서 학교도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하루 종일 연습할 때는 너무 연습을 많이 해도 안 늘었을 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었었어. 지휘 양이 아직은 실력이 사실 지휘 양은 위에 있는 7명에 비해서는 아직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노래 실력이 아직 부족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16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놀랍게 실력이 향상된 친구를 꼽으라면 쯔우야. 처음에는 하위권이었거든? 근데 오늘은 중상위권까지 올라온 것 같아. 내가 오늘 확인해보고 싶은 게 열정이라고 했는데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얼마큼 달라지고 있냐야. 그런 걸 보면 지우이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가장 실력이 많이 늘은 참가자입니다. 춤이랑 노래 실력도 옛날보다 많이 는 것 같아요. 지휘 양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의 선택으로 트와이스에 합류하게 된 멤버 지휘 양이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좋은 점이 많았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휘 양 메이저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다시 화이팅! 号召全球男女报名，当然有来自台湾的帅哥辣妹。不知道能不能到他，舍不得，但是我想。
那会想要吃什么？主要是还没有料到。子瑜的画面其实，在台湾已经曝光，那有造成话题了，所以我们希望就是以最快的方式，然后让台湾的观。 的台湾女生钟子瑜呢，回到台湾参加鉴定考试，在刚刚下午已经完成了5科的测验，而钟子瑜也走出考场向粉丝致意。最新画面连线记者吴雅婷。 Now, the controversy surrounding a Taiwanese member of a K-pop girl group continues to rumble on. Zhuyi. 네. 首先我想感谢各位粉丝，因为你们，今天我们才能够拿到这个大奖。在这段期间也非常感谢鼓励我还有为我加油的你们，非常感谢。还有特别想感谢的是我们 JYP 社长还有全公司的哥哥姐姐们，感谢你们平时对我的照顾，然后还有疼爱。 然后今天我的爸爸妈妈也到了现场来看我的表演，真的很谢谢你们，我爱你们， 감사합니다. 谢谢，谢谢，谢谢大家。 맞죠? 그 트와이스. 아, 그 친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이렇게 자연적으로 예쁜 얼굴. 네. 그 친구 눈여겨봐.
아, 원래 쯔이라는 친구를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식스틴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확 네, 튀더라고요. 그 친구가 예쁘고, 제 눈에. 예, 그쵸. 그 트와이스라는 그랜드에 쯔이. 아, 네. 저도 그래도 후배 그룹들 모니터하고 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한테 저를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 방송 보고 나서 신뢰도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어요 그대의 말을 잉여 있다 해도 영혼을 싫어 내게 건넨도 말들 그저 장난에 쏘는지 나머지 나 왜 못 대강 세계의 최대 더 길어지고 건네 일이 또 해줘오는 my feelings 살며시 너에게 굽살굽살 What do you want you to know
나가죠. 3연 보시죠. 세 발 연속 10점이에요. 엑스텐. 지우의 마지막 힙발. 퍼펙트. 저는 이 마지막 한 발 이제 못 보겠습니다. 야, 거의 프리미어 리그 아닙니까? 프리미어 리그. 프리미어 리그 보통 이제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나올 때 이 정도 환호가 나오는데 말이죠. 자, 마지막 사수 지우이. 과연 결승으로 진출할까요? 위아입니다. 에이스입니다. 쯔위 양. K-pop singer Zhou Ziyu, known mononymously as Ziyu, has a dedicated fan base in South Korea, Hong Kong, China, and her home country, Taiwan. She's also gained an unlikely and deeply impassioned following in India, which isn't known for being a major K-pop market. A photo of Ziyu shooting an arrow on a variety show this February has gone viral in India, amassing more than 1.4 million views on Instagram and even making the local news. Discussion over Ziyu has lit up the internet, with not a few Indian fans mistaking her for a competitive archer. 지금!
강아지 두 마리 데려왔어요. 아직 진짜 입양은 아니지만 아직은 임시 보호중이지만 제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 둘 예쁜 강아지. 얘는 카야. 얘는 버터. 버터야.